무슨 일이 터진 걸까요? 전염병?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현 시간부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합니다. 밖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괴 생명체는 매우 위험합니다. 정부는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왜 저거? 세상이 드디어 멸망이라도 하려나 보죠. 군 당국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괴생명체로 변한 현상을 확인하였습니다. 체온 저하, 코피, 혼절, 환청, 환각 등의 증상을 보이는 자는 격리하십시오. 그냥 지금 죽을까? 그럼 최소한 사람으로 죽는 거잖아.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한 사랑은 없나니 너희가 주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주의 친구라. 멀쩡하네. 중에서 떨어졌는데 3시간 만에 깨어났어. 괴생명체는 뛰어난 회복 능력과 재생 능력이 있습니다. 완전히 괴생명체로 변하기 전에는 심각한 절단이나 손상은 재생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괴생명체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며 이를 골든타임이라 명명하였습니다. 앞으로 위험한 일은 전부 네가 하게 될 거야. 우리에겐 차윤수보다 강력한 무기는 없어요. 지켜준다고? 그게 원하는 거야? 그래는 원래 그런 인간이었어. 약한 존재 앞에서 폼 잡는 걸 좋아하는. 근데 그러다 어떻게 됐지? 나 때문이야. 잘못이야. 그건 잘못이 아니야. 새끼야! 그건 너 때문이야! 넌 불쌍해. 넌 억울해. 죽어버려. 이것은 질병이 아니다. 저주다. 나도 그것에 잡아먹혀버렸다. 코피와 혼절의 증상을 겪은 지 열흘이 지났다. 그것들이 말을 걸어오고 질문을 던지지만 아직은 버텨내고 있다. 반가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괴물화 증상을 겪고도 버티는 사람을 연구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며 악몽 같은 재난을 끝낼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라는 것이다. 인간들은 실패했어. 즉시 감염자들을 투항시켜라. 들어와 얼른. 아직 예언역도 안 왔고 현수도. 그치만 아까 나한테 꼭 돌아온다고 약속은.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너무 확실하게 약속하는 건 진짜가 아닐 확률이 높지. 꼭 올게. 걱정하지 마. 무사히 돌아올게. 안 돼. 엄마! 꼭 살아남아요.